다이게 개성이란 굿 뉴스다. 기쁜 소식이다. 5만 5천 명의 그런 북측 근로자, 그 배후의 가족들 20만 명, 우리 남측의 기업의 기업과 연결된 5천여 개의 그 협력업체, 또 그에 따른 또 식구들, 이들이 다 그 개성공단의 터전을 통해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또 한 나라의 경제를 또 축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다시 열려서 서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공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개성공단은 굿뉴스다. 2004년 7월 달에부터 개성공단 초창기부터 이제 개성이 올라갔었고요. 2016년 2월 달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때까지 그곳에 이제 법인장으로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이제 신원의 생산본부장으로서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성공장은 인원수는 약 2,000명, 이제 남측 주재원은 뭐 15명 이렇게 함께 일했고요. 1년에 이제 여성의류, 남성의류 합해서 약 120만 장 정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발령을 받고 제가 인사부장을 그동안에 했었기 때문에 그 봉제공장도 생소했고 또 북측 한 번, 뭐 북측 사람도 한 번도 못 봤고 기대 반, 두려움 반 뭐 이렇게 이제 그 했었던 것 같아요. 생산성이라는 부분을 생산량의 증가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고급 아울렛에 나가는 물건들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품질 관리 수준이라는 거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되게 수준이 높게 갔고 개성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2014년도에 남측의 그 대통령 품질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되게 그 아주 우수한 품질을 유지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아주 만족한 그런 수준이었다. 아침에 이제 저희가 출퇴근 인사를 하는 회사로 유명한데 13년 동안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한 번도 쉬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겨울에도 영하 20도 막 이렇게 되는데도 제가 그냥 그 다 정문에 나가서 맞이하고 어서 와 밥 먹고 왔어 힘들지 춥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고급 간부가 1대1로 정말 사장 선생님 오늘도 정문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따뜻한 마음 또 진심 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 개성공단이 이제 통일의 시작이고 작은 통일을 이뤄가는 시발점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일단 먼저 남측 기업이 들어와서 사장 선생님 돈 많이 버셔야 된다. 그다음에 신원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반장이나 또 우리 비서나 북측 간부가 이렇게 계속 다짐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 진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도죠. 중간에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재개가 됐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마음들. 제가 그때 이제 막 올라갔는데 저희 직장장이 그날 제가 올라온다고 토끼를 자기 집에 있는 토끼를 잡아가지고 토끼탕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대접을 하고 저는 북측에 한 60여 명이 뭐 청소하러 나온 동무들 놔놓고 다시는 이제 이런 헤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우리가 이런 그 재계에 보답하는 일은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앞마당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그래갖고 이들이 정말 이 고급지구 정말 그 다음에 잘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거북이 거기도 어느 고급 간부가 이거 저한테 주면서 사장 선생님 이거 내려가더라도 이 거북이 사장 선생님 책상 위에다 놓고
나를 생각하시오. 그러면서 이걸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2016년 2월달 다른 건 못 갖고 와도 요거 꼭 갖고 내려왔습니다. 요건 제 비서가 요걸 직접 만들어서 항상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봉제반의 어느 한 동무가 복주머니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우승 이렇게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제가 북측에 다닐 때 쓰던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고이 간직해서 제 방에 여기 서랍에다 넣어놓고 개성공단은 퍼주기 사업이다. 저는 그 퍼오기 사업이었지 퍼주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1년에 몇십억 거기서부터 이익이 나서 퍼왔고요. 너무너무 좋은 품질의 옷들을 생산해왔고 이거는 뭐 어디 동남아나 중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생산처였는데 그 돈은 그냥 북측에 퍼주기다. 근데 이런 왜곡된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저는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내가 언제든지 어디 가서 객관적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신호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개성이 빨리 재개가 되고 또 개성 이외에 어떤 새로운 북측 땅에서 그런 경제 활동을 좀 지속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성에 안 가시면 후회가 된다. 개성은 기회의 땅이다. 희망의 땅이고 우리의 미래에 꼭 가야 돼.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하는 그러한 땅이 바로 개성공단이라는 점을 그 예비 입주 업체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혜야, 그동안에 잘 있었냐? 너 제주도 나하고 손붙잡고 가는 꿈을 꿨다며? 근데 아직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 있네. 이제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확신을 해. 또 내가 나 백두산에 또 초대해서 관광시켜준다고 그랬지 않냐?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나는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그저 그날 즐겁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난날 이야기할 동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만나자.